괜찮다. 유명한 유튜버분. GHK. 한창 제가 좀 팔아라 해라. 전 피맥 말고 철제가 필요합니다. 한번 쏴봐야지. 저게 새 버전인가? 아마 그럴 거 같아. AI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새 버전 AI인 것 같아. GHK. GHK 부스가 생각보다 와이드 작아 쪼그라드는지 모르겠다. Can I? Thank you. 하나 찍어줘. 네. 오. 프로톡. 네. 오. GHK는 확실히 다르네. 오. 한번 쏴볼래? 예, 뉴 버전? 뉴 버전 AR. 뉴 버전 AR. 예, 뉴 버전. 이제 CO2. 어, CO2? 어, 방금은 그린께서고 CO2. CO2. 네. CO2 버전. 어, CO2가 더 약한 것 같은데? 오, CO2가 더 약한 것 같아. 네. 로우가 네. 차와서 그렇갑다. 아, 셰셰. CO2. 오, 팍팍 끊어진다 이게. 야, 세다. 이래서 GHK를 쓰는. 아, 셰셰. 응? 연산도 좋다. 근데 내가 GHK를 한 번도 라이플 AK만 써봤고 AR은 써본 적이 없거든. 와, 확실히 GHK AK가 AK가 아니고 AR이 와 장난 아닌데. VFC 이때 오늘 행사장에서 샀던 라이플 중에서는 장난 없네. 좋습니까? 연말일 때는 방법을 끝까지 안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네 샀다고 얘기해 주라. 어저께 실제로 사신 분. 가스를 안 사가지고 테스트를 못 했는데 여기 와서. 시원티로 쓰면은 연말이 방법을 하는 느낌으로. 谢谢. 맛있는. 어, 맛있는. 어, 어저께 행사했는데. 땡큐. 와, 정말 가벼운데? 아, 예, 맞네. 어, 아, 각인이 조금 옅네. 네. 근데 무게가, 어, 장난 아닌데? 무게가? 가벼운 게. 이게, 아, 그렇게 좀 고품질의 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니가 한번 찍어줘봐. 그거. 아, 슬라이드 느낌은 부드러워. 항상 이상으로 부드러운데, 어, 엄청 부드러운데, 이게 트리거, 어, 트리거도 나쁘지 않고. 트리거 락도, 트리거 리셋도 나쁘지 않고, 깔끔하고. VFC 느낌보다는 확실히 좋아. VFC는 이래 쏟아보면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 RMR 플레이트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걸리네 그게. 어. 거기서 VFC는 잘 걸렸는데 얘는 안 걸리네. 어. 괜찮은 것 같아. 아예 이 턱 자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가 있어서 얘한테 얘가 안 끄이게 만들어 놨네. 근데 다른 것도 그렇지 않나? 다른 애들은 얘가 연비창을 긁죠. 뭐지? 근데 확실히 아 이게 슬라이더가
걸리는 게 없는데 네, 약간 해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가격만 싸면은 그 GHK 글록 사고 싶은 분들이 약간 느낌 만질 느낌 보고 싶은데 이거 사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퀄리티는 제가 VFC 글록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거 VFC 글록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가지고 네. 더 좋은 점은 지금 이거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GHK 그 젠3 버전 당기는 것처럼 슬라이드 걸리는 게 진짜 없어요. 이거 이거는 실제로 안 만져보면 모르는데 이게 해머가 조금 낮게 들어가 있거든요. 해머가 조금 낮게 있어서 이 안쪽에 안 닿이는 것 같아요. 어이. 그래서 이거를 당길 때 보통 VFC나 마루이는 살짝 이게 끝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걸리는 거 없이 그대로 트리거 리셋도 생각보다 잘 되고 오 괜찮은 것 같아요. 탄창은 좀 이런 느낌 플레이트 판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트 판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한 번씩 만져보고 보겠습니다. 한번 만져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같이 왔던 지인분들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왜 GHK에 라이센스 안 주고 SRC에서 라이센스를 줬냐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저 정도 퀄리티에 가격만 한 가격 얼마? 20원더? 20원더까지는 라이센스 때문에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한 20만원 정도? 이거는 뭐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SRC 부스구나? SRC 핸드건. SRC에 M4가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어, 저기 있네. 봐야지. 리시버, 이거. 야. 이런 식으로 리시버, 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과연, 얼마짜리로 나올지. 이 사이트 팔잖아. 여기다? 어. 여기서요? 이 사이트,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팔고. 어. 살짝만 찾아볼까요? 이거 이쁜 걸 지금. 듀얼 파워 시스템 알죠? GAS. GAC라고 돼 있네. GAS가 CO2하고 GAS 아닌가? GAC, 어, 아무튼. 하고, 옆에, 샌드바이퍼. 네. 분들, 가시고 나면 한번 쏴볼게요. 근데, 이게 단종가? 근데 바디 퀄리티가 왜 이리 안 좋지? 그리고, 샌드바이퍼인데, 아, 깔끔하진 않는. 각인이, 이게 스티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와 근데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가 엄청 가볍고 어? 이거 괜찮다. 응. 얼마 정도 할랑은? 이거 SRC 거라고요? 응. 요거는 많이 아시는 바바야가 아시죠? 반대편에 SRC 파는 거 총은 되게 무거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휘청휘청할 것 같은데 뭐지? 어, 저 가격만 맞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일단 저게 문제가 저게 단조인데 저거를 SRC에서 과연 얼마에 내놓을지 이런 것들 이게 한국 분들한테 SRC가 조금 저가형 이미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와 이건 되게 묵직하네 총이 와, 정말 묵직하다 무게도 네, 이렇게, 이런 와 진짜 탄창 무게도 있겠지만 진짜 묵직하다 이게 SSC가 초반에
조금 저가형으로 밀고 나가다가 이제 조금 더 보급형으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립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뺄 때마다 간지럽네요. 아 간지러워? 한번 잠깐 나 한번 찍어줘 봐. 잘못하면 그 아 맞네. 좀 요 여기에 다이네. 이게 다이면서 간질간질하네. 잘못해서 손살 찍히면 변태들이 쓰는 총? 빵 넣은 게 실수로 손살 딱 찍히면 그 손 내가 같이 뚱뚱한 사람은 쓰면 안 되겠다. 손에 살 많으면은 넣다가 살 찝힐 것 같아. 이게. 보자. 현장 판매도 하는데 싸요 일단. SRC가 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플라스틱 바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자 가격은 이렇게 이런 제품들 MP5 MP5 이런 식으로 파네 7,200원 6,800원 MOA 특가로 6,800원 7,000원 잡고 그리고 28만원 전동인가? 아 전동이네 28만원 안하네 요거는 요것도 이거 메탈인데 30만원 32만원 정도 하네요 요런 것들 32만원 요거는 MP5 SD 긴 모델 요거는 어? 요거는 한 8만 원 정도 하네요. 가격은 싸네요. 이거. 네, 싸고. 네. 아, 봤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거는 좀 비싸네. 13,500원. MP2. 한 50만 원 정도 하네. 요런 거. 요거는 가격이 2,800원. 12만 원. 베레타 12만원 싸지 않습니까? 요것도 12만원 조금 넘네. 그 땡기면 안 된대요. 성전 모델이네. 맞아, 맞아. 12만원 초반대. 요건 얼마야? 요것도 아마 그 정도 금액대가 되지 않을까. 대충 3,200만원 15만원, 12에서 15만원 사이. 근데 권총이 아까 들어봤는데. 요런 거. 저기 재밌는 거 봐요. 2,700원. 12만 원 정도. 아, 이거는 정말 이쁘네. 굉장히. 跟这个就一样，差不多，对，一样是。哦，뭐야 금장 24만원 얼마나네 와 이거 싸다 판매용 5,800원이니까 6,000원 잡고 24만원 정도 야 이거 오 24만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것도 한 12만원 다 한 SRC 이 제품은 가격대가 그냥 한 15만원이면 웬만한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권총은 여기가 아마 시연하는 데인가 보다 시연하는 부스 네. 괜찮네 그냥 가지고 놀기 좋은 총 오 이런 거 샌드바이버 레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4,500원 이건 조금 비싸네 한 20만원 갈대가 확실히